당구 라이브입니다. 당구에 대해서 4구, 3구 상관없이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십시오. 저는 당구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4구 500점, 3쿠션 대대 26점 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실질적으로 첫 시간인데요. 참가하시는 분이 없으면 저 혼자서 40분 정도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을 뭐 채팅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기회를 드리고자 기획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뭐 제가 일방적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궁금증은 자신에게 필요한 궁금증은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 또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해볼까 생각하는데 이곳이 어떤 채널인지 좀 믿었지 못하고 한번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물어보십시오. 2016년쯤에 저는 부럼달 선수의 3쿠션 경기를 TV 중계를 보고 3쿠션 너무 멋있는 것 같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기에 당구는 상당히 괜찮다. 특히 3쿠션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2016년부터 3쿠션을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당구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취미로서 당구를 즐겨 오고 있습니다. 당구의 의미에 대해서 당구 매력적이네 또는 그동안 몰랐는데 요즘 친구들 당구 자주 치네 이래서 최근에 다시 당구를 치기 시작하신 분들 주로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8년 동안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로서 알려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물어보시기 전에 그냥 말로만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끌어치기하고 밀어치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당구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당구에 대한 이론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당구와 관련된 물리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놀이는 이렇게 쿠션을 세 번, 네 번씩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테니스 쿠션 안 부딪히죠? 볼링도 부딪히지 않죠? 이렇게 쿠션에 부딪히고 반사되는 그런 게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쳐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을 할수 있거든요. 뭐, 당구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론적으로 조금 알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로 1980년대에 저는 당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당구라는 것이 그렇게 스포츠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이, 유흥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구에 대해서 태도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당구도 스포츠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진지한 자세, 정중한 태도로 당구에 임하는 것이 당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와 관련된 정확한 이론, 필수적인 이론을 알고 쳐야 된다. 그리고 기본기와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말로만 떠들면 지루하실 테니까 끌어치기하고 밀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4번 밀어치기 계산법과 끌어치기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도 10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질문이 없다면 저는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당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면 이 배치를 물론 얇게 잘칠 수도 있습니다. 얇게 잘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밀어치기 계산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얇게 칠 수도 있지만 두텁게 밀어칠 수도 있는데 그 밀어칠 때 계산법이 어떤 것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뭘 쳐서 화려한 걸 쳐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뭐 그런 실력도 되지 않고요. 저는 이론적인 것을 기초적인 것을 초급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맞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똑같은 배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치느냐? 지금 이 메뉴가 이 내용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네 번째 메뉴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밀어치기 계산법입니다. 이거를 얇게 치지 않고 두껍게 밀어쳐서 맞히는데 어떤 계산법을 이용해서 맞히느냐 그걸 설명드리는 건데 뭐냐면 흰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 이 선이죠.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을 이은 선, 이 선이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에 의해서 이 빨간 공은 조각이 납니다. 잘려지죠. 그랬을 때 지금 화면에 조금 희미할 수 있는데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잘렸고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잘렸죠. 그러면 이 조각이 생기죠. 이 조각의 요 부분을 원호라고 하는데 요 원호의 절반 이 빨간 공을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잘렸을 때요 조각의 원호의 절반 확대하면 이 원호의 절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기 지금 흰 점이 보일 것 같은데 천장 카메라에서 이흰 점이 보일 텐데 요 정도? 이게 절반이죠. 여기를 향해서 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치면 이 방향으로 공이 가서 득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쪽에서 이쪽에 지금, 물론 카메라에는 안 잡히겠지만, 제 쪽에서 봤을 땐 여기에 흰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흰 점이 원호의 절반을 가리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당점, 이 빨간 점이 보이실 텐데, 이 상단 당점을 무회전으로, 12시 방향 상단 당점, 그리고 부드럽게, 세게 때려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세번 만에 겨우 성공을 했네요. 자, 이것이 밀어치기 계산법입니다. 끌어치기가 있고 밀어치기가 있는데, 밀어치기와 끌어치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연습만 한다고 해서 당구 실력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당구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밀어치기가 있고 끌어치기가 있는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원리는 비슷한데, 밀어치기와 끌어치기는 뭐가 다르냐? 라는 점에서 생각했을 때, 밀어치기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끌어치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단 당점을 줘야지 끌리겠죠? 밀어치기는 상단 당점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밀어치기는 하단 당점을 주고 쳤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치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 당점을 주고 쳤지만 부드럽게 치면 바닥에서 마찰에 의해서 하단 당점이 전진회전으로 바뀌면서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치기는 당점보다도 부드럽게 친다는 가정하에서
당점보다도 이 첫 번째 빨간 공의 두께만 정확하게 맞추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밀어치기의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두께라는 겁니다. 정확한 두께. 이제 끌어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끌어치기 계산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배치에서 이 빨간 공을 끌어쳐서 직접 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끌어치기 계산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끌어치기는 어떤 계산법으로 치는 거냐면 아까 밀어치기의 경우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잘려진 조각의 원호의 절반이었잖아요. 밀어치기는 이 방향으로 밀어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있는 원호의 절반이었죠. 끌어치기는 이쪽으로 끌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는 원호의 절반을 향해서 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끌어치기의 경우 어디를 향해서 쳐야 하냐면 흰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루는 선, 이 선이죠.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이루는 선, 이 선, 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 빨간 공을 자를 텐데 그 잘려진 원호에 내 몸쪽에 있는 원호, 그 원호의 절반 지점, 지금 아마도 이 흰 점이 보일 것 같은데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이라는 하단 당점, 충분한 하단 당점으로 원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치면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확대된 빨간 공에 확대된 그림이 이것이고 두 번째 빨간 공에 확대된 그림이 이것이고 내 흰 공에 확대된 그림이 이것인데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잘려진 원호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치는 겁니다. 즉 지금 화면에서 보면 이 실제 이 빨간 공의 이 흰 점 정도? 요 원호의 절반이니까 이 흰 점 정도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으로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과연 제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입 다물고 한번 집중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맞출 수 있는지. 한 번에 맞췄는데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튜브 100날 봐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당구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공 맞춰서 보내는 건데 바보가 아닌 이상 설명 들으면 다 알죠. 이해하죠. 다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해서 못 치는 게 아니라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치는 겁니다.